외대 교양학부 선생님법으로 맡게 된 장주현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일을 어떻게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기분 좋은 어떻게 환경이라서 너무 저도 기분 좋고, 그리고 이번 토익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모든 것들은 게시판이나 아니면 쪽지나 전화나 상관없으니까 항상 문의 주시고요. 같이 열심히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영화회화를 맡은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여러분들의 그 떨림이 막 느껴지는데요. 저도 막 떨리는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대에 맞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 씨입니다. 영화 결혼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4년 인천 장애인 그 아시안 게임 있었죠? 거기에서 제가 의전 영화 통역 맡았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영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빨간색처럼 열심히 정열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사실은 얼굴을 나타낸 적이 없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저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홈페이지에 학생들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교수님 목소리가 아나운서다. 네, 그런데 목소리만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원래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는 바람에 환상을 많이 깨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보금영화 작품 수업을 할 거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미국문학기행 수업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즐거운 수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굉장히 많은데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셔서요. 많이들 질문 올려주시고 또 원하는 대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희영입니다. 워크스튜디오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한 적이 없어서 오늘 같은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흥분을 이렇게 같이 직접 겪으니까 제가 수업이나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성실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섭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실천에 이행하셔서 이렇게 학업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흥분과 그리고 각오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뒷줄에 계신 초등학생들 앞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섞으시고요.